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너 다이어를 눌러서 오늘 무엇을 배울지 알아봐요. 오, 봐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 그림은 뭘까요? 장갑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디서 할까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공원에서 장갑을 가지고 놀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다이너, 다이나, 장갑으로 색깔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저 장갑을 받을게요. 봐요. 다이너는 빨간색 장갑을, 다이나는 보라색 장갑을 받았어요. 자, 이제 공원으로 가서 색깔에 대해 배워봐요. 준비됐죠? 친구들, 이제부터 장갑 찾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시작하죠. 다이노는 다른 쪽에 빨간색 장갑을 찾으면 되고요. 다이나는 다른 쪽에 보라색 장갑을 찾으면 돼요. 훌륭해요, 다이노. 다이나, 두 친구 모두 서로의 장갑을 찾아줬어요. 다이노는 다이나의 보라색 장갑을, 다이나는 다이노의 빨간색 장갑을 찾았어요. 오케이,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다이노. 다이노는 검정색 장갑을, 다이나는 파란색 장갑을 가져가봐요. 다이노는 파란색 장갑을 원한다고요? 그래요, 다이노. 파란색 장갑을 가지고 가요. 오케이, 장갑 찾기를 시작해요. 완벽해요. 다이노는 파란색 장갑을, 또 다이나는 검정색 장갑을 찾았어요. 수고했어요. 오늘은 많은 색깔들을 배워봤어요. 어떤 색깔을 배웠는지 기억해볼까요? 그래요, 다이노.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을 배웠고요. 그렇죠, 다이나. 파란색과 검정색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